자,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게임 주의를 굉장히 오래 하시는군요. 예, 지금 아직 좋은 게임주는 아니면 중요성이 큰 게임주가 남아있거든요, 기업이. 한두개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죠. 미리 오를 것 같은 거를 먼저 해서, 네. 사실 이게 교육 전문 시간 아니기 때문에, 네. 원래 교육이, 이게 만약에 게임주 교육 공부 시간이라면, 원래 오늘 컨텐츠를 맨 처음에 했어야지, 게임계의 판도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오를 것 같은 걸 했어요. 네. 그러니까 조이시티 같은 걸 놓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몰랐잖아요. 교육 콘텐츠도 하신다면서요, 요즘. 유튜브 제가요? 하신다면서요. 금지 초음인데? 네, 알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코받침이 사실 빠져 찢어졌어요. 좀 아파서 저기 좀 올릴 수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좀. 아, 네, 알겠어요. 네, 여기 지금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고무가 빠졌습니다. 네. 소장님, 근데 그 게임주를 하루에 몰아서 할 수는 없습니까? 이 정도로 그거는 시간이 얘기입니까? 부족해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이게 한 기업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려요. 아무도 못 알아. 아직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 40대 위주의 MMORPG 게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잘 모른다고. 예, 남녀 성을 구분하는 건 시대정신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이걸 굳이 찾아서 따로 공부하고. 박세암이 못 알아듣는 거지, 다른 여성분들은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게임을 되게 즐기시는 여성분들.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때 외국인이랑 미팅을 하는데 외국인이 달콤한 말투로 하니까 그게 사랑의 언어인 줄 알았더니 던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그 단어였다고. 근데 그 여자는 알아들었거든요. 게임을 하는 여자예요. 여성. 그런 분도 지금 많으시기 때문에, 예. 어쨌든 게임 주에 투자를 하려면 따로 이거를 공부하려면 엄청 파고 찾아야 되거든요. 이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임 주에 관한 기사를 보면 3N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3N이 도대체 뭐예요? 이걸 알아야죠. 예. 김나박이는 아세요? 김나박이? 김씨. 우리나라 남자 4대 보컬 김나박이. 모르세요? 김범수, 나월, 박효신 이수를 김나박이라고 하는데, 네. 요즘에 뒤에 신화가 붙었거든요. 신용재랑 하연우가 붙었어요. 김나박 이신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여자 김나박이가 또 따로 있어요. 여자 김나박이는. 따로. 네. 말씀하세요. 네. 물어보시고. 박소 이거가 있거든요. 네. 박정현, 소양, 그리고 이. 박소 이거. 이. 이영현. 빅마마의 그리고 거미.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렇게 됐죠? 그걸 한 붙이는 의도가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김나박이를 한 이유가 우리가 호불호는 틀리겠지만 우리가 인정하는 보컬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컬로 대부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만큼의 영향력. 그만큼의 어떤 음반 판매량. 이런 거를 종합해서 우리나라 보컬의 대표 주자로 이렇게 약어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이신하가 어쩌고 누가 1, 2고 논란 되게 많아요. 많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다. 게임계에도 그런 게 있다. 네. 게임계의 매출의 절반을 우리나라 게임 회사가, 그러니까 컨텐츠 전체 더 큰 걸로 해서 컨텐츠라고 하죠. 컨텐츠 산업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어요. 10%가 게임 산업이. 근데 게임 산업이 컨텐츠 산업의 10%를 차지하는데 게임 산업 중에서도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게 3N이에요. 네. 3N이 뭐죠? 3N. 맛형부터 얘기할게요. 아까 김나박이에서 얘기했죠. 네. 시가총액.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네. 그리고 게임계의 영향력. 게임계에서 매출. 어떤, 그리고 게임의 그 히트 작품의 숫자.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넥슨이 1등이고요. 압도적으로. 넥슨이 1등이고 그 다음에 NC소프트, 그 다음에 넷마블이에요. 물론 지금 8월 달에 크래프톤 상장 예정 중인데, 네. 지금 그것도 논란이 많아요. 마치 그거죠. 김나박이의 신화가 붙었는데, 신화가 김나박이를 이긴다, 만다. 신화가 어떻게 김나박이를 이기냐? 이 논란하고 지금 똑같은 논란이 진행 중이에요. 크래프톤이 어떻게 넥슨을 이겨? 크래프톤이 왜 넥슨보다 시가총액이 크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네 배틀그라운드 하나밖에 없지 않아? 너무 비싸. 시초가에 바로 급락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네. 아니야. 크래프톤 지금 뜨고 배틀그라운드 이외에 후속작 또 있어. 이길 수 있어. 정당한 평가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따상이 될지 저는 모르겠는데 크래프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은 3N이에요. 근데 이게 변천사가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3N이 원래 여기 아까 말한 데에서 넷마블이 없었고
원래 넷마블이 없었어요. 그럼 뭐 보시죠? 넷마블이 없었고 넥슨 NC소프트 네오 이즈였어요. 네. 그래서 3N 앞에 N을 따서 3N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가 들어왔냐면 NHN 넷마블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네오 이즈는 피망을 운영하고요. NHN 한 게임을 운영해요. 우리 한때 그 언제죠? 싸이월드 하고 딱 이제 그 시절에 갑자기 피망 맞고 한 게임 섰다. 엄청 하지 않았나요? 저 같은 사람도 그때 했어요. 무슨 9땡, 8땡 막 이러면서. 안 해요, 저 지금.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 게임을 뭐라고 하죠? 그 게임의 종류는 또 따로 있어요. 웹보드 게임. 웹보드 게임. 뭐냐면 바둑, 장기, 카지노, 포카, 섰다, 맞고 이런 게임을 웹보드 게임이라고 하는데 네오이즈랑 NHN은 웹보드 게임 매출이 거의 40% 차지하는 웹보드 게임 회사예요. 그래서 그때 뜰 때 네오이즈가 3N이었는데 그래서 5N이 됐어요. 나중에 NHN까지 5N이 됐는데 여기서 한 게임 맞고랑 피망 맞고 안 한다고 했죠, 지금. 그게 몰락을 하면서 빠져나가고 넷마블이 득세라면서 지금의 3N이 구성이 된 거예요. 지금의 3N이 구성이 됐고 그 김나박이의 신화를 붙이거나 이거 있죠. 그게 지금 게임에서 똑같이 됐어요. 아. 3N에 지금 뭐가 붙었냐? KSKP가 붙었어요. 네. KSKP. KSKP가 뭔지 아세요? K, 크래프톤. 지금 그 뒷부분에 있어서 자막이 뒤에 나올 거예요. 크래프톤. 적고 계신 거예요? S는 스마일 게이트. 그리고 K는 또 K 나오죠? 카카오 게임즈. 게임, P는 게임. 펄어비스. 어. 이런 애들이 신생. 네. 그러니까 3N이 탑티어고 이 네 개가 탑티어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탑티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히트작도 있는데 우스갯소리를 얘기 드리면 탑티어 회사 가시면 참다랑어가 있습니다. 그냥 참다랑어가 통째로 있어요. 해체쇼를 펼치고요. 점심때 그걸 뷔페로 먹어요. 그 정도 급이 돼야 탑티어예요. 제가 우스갯소리 그걸 얘기했지만 복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 실제로 그렇다고요? 아, 저 거짓말하는 거 있어요? 아, 회사에서? 크래프톤 회사에 가면요. 대박이네요. 크래프톤에서 뷔페를 어떻게 먹냐면 아, 점심때 뷔페가 나오는데 참다랑어 이만한 게 통째로 있고 해체쇼가 돼서 다 거기서 회를 그냥 떠먹어요. 그 아, 정도 복지는 멋있다. 돼야 그 정도 복지는 돼야 탑티어예요. 아니 와 회사가 도대체 이익이 얼마나 나길래 그 정도의 복지를 그 정도 대우해 주는 게 탑티어죠. 이야. 그 정도 크래프톤 같이 배틀그라운드 성공시키려면 그 정도 대우해 줘야 되는 뭐 거죠. 뭐 저녁 식사는 어디서 소 잡아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알아야 당연히 이걸 네. 모르면 게임 회사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삼두 마짜에 네. KSKP에 무서운 추격이 벌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좀 넓어지고 있는 게 좋은 거죠. 그 똑같은 거 계속 김나박이에서 신화되는 게 더 치열하고 보컬이 붙고 이제 또 신예가 들어와서 그걸 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시장이 커지지 계속 고인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넷마블 얘기를 오늘 들려고 하는데 넥슨 얘기부터 할게요. 넥슨은 우리가 지금 왜 지금 주식시장에서 거론이 덜 되느냐 1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상장되어 있잖아요. 일본 증시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NC소프트 넷마블만 거래를 우리가 보통 하지 넥슨을 별로 거래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넥슨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넥슨은 뭐가 있냐면 던전 앤 파이터가 제일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거고 바람의 나라 메이플 스토리 이게 MMORPG고요. 근데 또 뭐가 있냐? 카트라이더가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이 카트라이더 아케이드 게임에서는 카트라이더를 이길 수가 없어요. 거기다 또 뭐냐? 피파가 있고요. 서든어택이라는 FPS, 퍼스트 펄슨 슈터, 1인치 슈팅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르가 모든 장르를 그러니까 가수로 따지면 발라드도 잘 부르고 락도 잘 부르고 댄스도 잘하는 거 이거는 넥슨은 그리고 던전 앤 파이터는 우리가 그 미르를 했잖아요 미르 위메이드 기억나세요? 위메이드가 미르를 중국에서 대박을 해서 기네스북까지 올랐다고 근데 중국에서 히트친 게임 3대 장이 있어요 위메이드의 미르는 지금 며칠 전에 했고요 그 다음에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그리고 스마일 게이트의 그 크로스파이어 그거예요. 크로스파이어는 총 쏘기 게임이고 그 크로스파이어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제가 했는데 조이시티에서 기억 안 나시죠? 조이시티에서 스마일 게이트 판권을 사와가지고 조이시티의 장점인 전쟁 시뮬레이션에 녹여냈다고 그 스마일 게이트의 그 저기 크로스파이어랑
이 세 개 아까 말한 거 있죠? 그 세 개가 중국을 휩쓸었던 게임이에요. 근데 던전 앤 파이터는 아직도 휩쓸고 있어요. 지금 이게 모바일로 그때 PC로 휩쓸었고 다 PC 때 IP입니다. 던전 앤 파이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횡 스크롤이거든요. 횡 스크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때리는 거예요. 네. 사람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까? 그렇죠. 아, 그래요? 이게 왜 익숙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집에 그 세대 여성분, 여자분들 공기하셨나? 제믹스 없으셨죠? 제믹스. 제믹스 게임기 없으셨어요? 빨간색? 남자분들은 다 있으셨거든요. 제믹스라는 게임기가 집에 다 있었어요. 지금의 30, 40대들은 다 있었어요. 네. 그래서 몽대륙이라는 게임을 저는 좋아했거든요. 펭귄, 그거 아세요? 펭귄이 이게 뛰어넘어가지고 물고기를 먹으면서. 게임이에요? 예, 게임이에요. 굴에 빠지면 죽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메가드라이브가 나와서 좀 메가드라이브를 샀는데 거기에 골든엑스라는 게임이 있어요. 전 항상 남자, 여자,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를 골랐거든요. 할아버지가 도끼를 들고 있어서 도끼가 좋아가지고. 그게 횡 스크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적을 때리는 게임이거든요. 아. 그래서 던전 앤 파이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하는 RPG예요. 근데 슈퍼마리오는 오른쪽에서. 슈퍼마리오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죠. 대부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 않나요? 대부분 오른손잡이에 맞게 세상은 굴러가게 돼 있어요. 네. 왼손잡이. 슈퍼마리오 이쪽 왼쪽으로 갔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시청자가 슈퍼마리오가 봤을 때 이쪽으로 간다고요? 네, 화면. 슈퍼마리오가 이쪽으로 갈 수가 없죠. 그랬나요? 슈퍼마리오 항상 이쪽으로 가서 깃발을 꽂아야지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갔나요? 아니요, 이쪽으로 가는 건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죠. 근데 결승선이 오른쪽이죠. 아, 늘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신은 오른쪽이고 그래서 횡 스크롤 RPG인데 던전 앤 파이터가 이게 대박이 났고 지금도 강력한 IP다. 네. 그래서 넥슨은 너무 종합 어디 완전 종합이고 네. NC 소프트는 너무 MMORPG로 몰려있죠, 이게. 완전히. 리니지가 세긴 한데, 리니지, 블레이드 앤 소울 다 MMORPG가 몰려있다는 단점. 그거 있어요. 자, 그 다음 오늘 넷마블. 자, 넷마블은 아까 5N에서 3N으로 좁혀져서 NHN과 네오이즈를 떨궈내는 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체 IP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약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이유도 그거예요. 카카오 게임즈? 자체 IP 없잖아. 아, 예. 다 따서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남의 IP를 판권을 사오면 어떻게 되냐면 매출을 올리면 뭐를 지급해야 되겠어요? 매출이 일어날 때마다? 로열티를 줘야죠. 근데 자체 IP는 로열티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NC소프트의 리니지라던가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같이 넥슨이나 NC소프트처럼 자체 IP가 강력한 경우에는 네. 영업 이익률이 높은 거예요. 마진율이. 그러네요. 네. 근데 넷마블이나 카카오게임즈는 카카오게임즈는 퍼블리셔. 그 넷마블도 남의 판권 사와가지고 가공한 거기 때문에 로열티를 많이 지급해서 영업 이익률이 낮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좀 후발로 봤던 건데 카카오게임즈는 오딘이 너무 터져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고 넷마블도 자체 IP가 없다는 단점을 극복을 해냈죠. 그러니까 넷마블의 지금 제일 잘 팔리는 걸 얘기해 드릴게요. 제일 잘 팔리는 거는 7개의 대제라는 그게 지금 매출액으로는 제일 높고 네. 최근에는 세븐 나이츠 2랑 제2의 나라. 근데 이 세 개 중에 자체 IP는 세븐 나이츠밖에 없어요. 뒤늦게 터졌어요. 지금 넷마블이 뒤늦게 이제 자체 IP 게임을 하나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발을 디뎠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세븐나이츠가 그 기점이 기로점이에요. 자체 IP가 없다는 단점. 그래서 3N의 막내에서 계속 막내지. 넌 형을 위협할 수 없어. 여기까지 머물렀는데 넷마블이 세븐나이츠를 흥행시키면서 세븐나이츠 2까지 지금 흥행을 시키면서 자체 IP로 이걸 극복해냈어요. 이 고정관념을. 그래서 괜찮고 제2의 나라도 괜찮죠. 이게 왜 괜찮죠? 이거는 일본 니노쿠니 라는 IP를 사온 거거든요. 근데 니노쿠니가 뭐냐면 그 어머니를 잃은 아이가 어떤 복수를 하기 위한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지브리 스튜디오라는 데서 만든 지브리 스튜디오가 그 뭐냐면 이웃집 토토로를 만든 네. 거예요. 네.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랑 네. 그렇죠? 그 회사에서 만든 그 어떤 만화랑 게임 판권을 따온 건데 이게 왜 제2의 나라 성공이 왜 중요하냐면 NC소프트의 리니지는 완전히 30, 40대 남성이에요. 주 수익원이. 네. 그리고 오딘 바랄라는 20, 30대 그리고 40대 남성. 근데 아까 말했죠. 엄마가 아이를 잃어가지고 아이를 찾기 위해 떠나는 여정 그 IP를 사와서 만든 제2의 나라라 스토리가 그래서 그런지 여성 유저 비중이 MMORPG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제2의 나라가 높게 나왔다는 거. 그게 좀 플러스 점수죠. 차별점이네요. 플러스 점수. 네. 30, 40대 남성만 즐기던 거를
20대, 30대, 40대 여성이 MMORPG를 즐기게 만든 게 제2의 나라예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세븐 나이츠 2밖에 없다는 거, 그건 좀 약점, 자체 IP가.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리니지 2 레볼루션, 블레이드 앤 솔 레볼루션이 있어요. 네. 갑자기 의아해 하실 거예요. 어? 리니지? 블레이드 앤 소울? 이거 뭐야? NC 소프트 걸 왜 넷마블이 하고 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넷마블이 사왔죠. 이건 또 역사가 있어요. 3N이 삼국지 같아가지고 언제는 사이가 친했다가 언제는 사이가 나빴다가 다들 유명하신 분이죠. 넥슨 김정주 회장. 그쵸? 네. NC 소프트 김택진 형. 택진이 형. 그걸 굴러들라고 하니까. 근데 서로 막 냉각기가 있고 화해격이 이런데 옛날에 넥슨이 NC소프트를 어떤 막 그걸 가져가 버리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우군으로 불렀던 게 누구냐면 넷마블이에요. 넷마블아 좀 도와줘라. 그래서 넷마블이 지금 NC소프트 지분을 소유하고 있죠. 그때 도와준 거예요. 넥슨에 먹힐 뻔했거든요. NC소프트가. 그래서 그때부터의 관계가 이어져서 리니지랑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걸출한 양대 IP를 줬어요. 넷마블한테. 그래서 얘네가 리니지 2 레볼루션, 블레이드 앤 레볼루션 이걸로 성공을 거둔 거죠. 지금의 세븐 나이츠 IP로 자체 IP로 성공하기 전까지 요 NC에서 사온 이 판권 요거 가지고 요걸로 저기 한 거예요. 캐시카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신작은 뭐냐. 마블 퓨처 레볼루션. 얘네는 다 레볼루션을 붙여. 왜냐면 다른 회사의 판권을 사다가 옆에다가 레볼루션 글자를 그러니까 조금 그것보다 혁신한다는 의미로 레볼루션을 붙여서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넷마블의 어떤 상황이기도 했을 거예요. 막내고 자체 IP가 초반부터 약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살아남을 거는 이게 안정적인 거거든요. 이미 성공한 IP를 사와서 로열티를 조금 주고라도 영업이익률은 적지만 그래도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거. 여기에 지금까지 초점을 맞춘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넷마블을 하고 있다가 이제 세븐나이츠2라는 자체 IP도 갖게 됐으니 어느 정도 지금 넷마블이 조금 저력이 생겼죠. 이제는. 그리고 근데 넷마블이 왜 그 평가를 정당하게 못 받고 네. 변동성이 심하냐. 아 이거 여기 앵커님 질문하신 거군요. 상대적으로 왜 주가 움직임이 그거냐. 시간이 없네요. 자 얘네가 갖고 있는 지분을 보세요. 코웨이, 하이브,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NC소프트. 자 이러다 보니 자꾸 지분 관계에 따라서 변동이 돼요. 그때 코웨이 인수했을 때 말 많았던 거 아시죠? 코웨이가 어떻게 됐죠? 코웨이가 사모펀드에 팔렸다가 코웨이가 웅진이 다시 갖고 와서 웅진코웨이가 다시 냈다가 웅진코웨이가 코웨이를 넷마블에 또 팔았어요. 넷마블이 코웨이 인수할 때 쟤네 뭐 하는 거지? 넷마블이 MMORPG 게임에다가 정수기 아이템을 넣으려고 샀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코웨이가 캐시카우가 됐어요. 아 안정적인 이익을 갖다 주니까 넷마블이 자체 IP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코웨이, 하이브,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NC소프트 전부 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크고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카카오뱅크 신청했죠. 지금 굉장히 뜨겁게 열기가 불었죠. 그럼 또 카카오뱅크 관련주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게임의 본연의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 회사가 가진 지분에 따라서 막 움직여버려요. 하이브가 상장할 때도 그렇고 네, 코웨이를 인수할 때도 그렇고 카카오뱅크 상장 앞두고도 그렇고 예. 그게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는데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예. 하지만 그걸 전부 녹여서 넷마블이 지금 20개월 선에서 되게 안정적으로 계단식으로 지금 발걸음하고 있잖아요. 24개월 안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올해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9월 달에 후유증 때문이에요. 9월 달에 그 코에 인수권 하고 또 뭐 있어서 하이브, 카카오 게임즈 상장권 이것 때문에 20만 원을 가버린 거 급등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가버렸잖아요. 네, 그 뒤로 박스권에 갇혀서 나올 생각을 그러니까 하지 이제는 그 이슈가 다 지나고 네. 카카오뱅크 지분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그 이슈보다는 이제는 아까 말한 그런 게임 본연의 이슈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한번 주고받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넷마블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게임 업종의 우주의 기운이 온다라는 타이틀을 달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포문을 열면서 시가총액 2위까지 갔죠. 코스닥. 네. 그리고 나머지 게임 회사들에게도 이제 온기가 도는 거죠. 네. 카카오 게임즈 너무 올랐네. 낙수 효과. 예. 찾아보는 거죠. 넷마블. 그래. 좋아. 게임 이제 자체 IP도 생겼어. 너무 지분 관계에 휘둘린 것 같아. 근데 주가가 이제 안정적으로 조금 다져지고 있는 것 같아. 네. 이 공감대가 형성되면 네. 수급이 들어오면서 튈 수도 있는 자리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왔습니까? 박스권 돌파. 그렇죠. 박스권 돌파를 노려볼 만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위메이드도 그렇고 넷마블도 그렇고.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위메이드 넷마블 다 박스권 상단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게 돌파될 때는 장대 양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냥 오랜 그 박스권 돌파하려면 센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주의 나오면 강하게 나온다. 4일째 받고 있습니다. 받기만 하지 말고 이제 좀 터질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게임주. 네. 부장님. 몰아주시죠. 네, 하반기에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하반기. 하반기. 예. 자, 우주의 기운을 받았습니다. 게임주 특집으로 이어 나갔습니다. 자,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